디지털 인문학에 관해 궁금한 7가지 이야기, 그 마지막 시간, 제 7번째 이야기를 드디어 시작하겠습니다. 윤태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아닙니다. 나와 있습니다. 무슨 특파원인 것처럼 말을 하게 되네요. 자, 디지털 인문학에 관해 궁금한 7가지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긴 여정이 오늘부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질문. 사실 디지털 인문학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디지털 인문학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것저것 조사해 보면 육안 정보는 많은데 아직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인문학이 그 나름의 체계를 잡고 정규적인 연구와 교육 시스템 내에서 잘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나 노력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네,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리고 실질적인 그리고 허를 찌르는 뭐 여러 가지로 형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도 거의 지적에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자, 이 질문을 아마 여기 계신 다른 선생님들도 평소에 종종 들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지적에 가까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대답해 드려야 될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쨌든 이 지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분 선생님과. 그첫 번째로, 아마 김바로 선생님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전화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메일을 통해서 접하시든지, 김바로 교수님, 디지털 인문학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아마 분명히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 경험담 좀 일단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사실 제 경험담이 밑에 파란색 글씨로 적혀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디지털 인문학이 무엇인지 계속 하다 보면 뭔가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너무 재미없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기본이 역사 베이스였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 자료 사료를 기반으로 해서 공구서를 만들고 싶습니다. 디지털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의 모든 역사 인물 정보를 총합하고 한국의 역사 지리 정보를 통합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이죠. 그게 먼저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선택된 메이저가 디지털 인문학인 거죠. 선후관계를 헷갈리면 안될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의 연구 질문을 정하고 그 연구 질문에 어울리는 메이저를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인문학은 제 입장에서 뭐 나름대로 정의를 할수 있겠지만 그거는 어떤 전공 분과를 가더라도 사실 똑같을 겁니다. 개개인의 연구 질문에 따라가지고 학문의 정체성 혹은 학문의 정의도 어떤 전공이든 사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00% 공감하고요. 사실 디지털 인문학이 무엇인가라고 물음을 그 모든 학문에 대해서 똑같이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다못해 모든 학교들의 뭐 예를 들면 전국의 모든 학교의 사학과에서 사학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다 정의가 조금씩 다를 거예요. 예. 그것이 그만큼 그러니까 정의가 어렵고 다르다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더구나 디지털 인문학의 경우에는 그 역시 좀 다른 그런 전통적인 인문학에 비해서 역사가 짧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더구나 뭐 디지털이라는 것 자체도 원체 인문학보다 훨씬 더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전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나름 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분 선생님의 상식적이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 지적에 가까운 질문이 어려운 이유가 사실 맥락을 알고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맥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미 나는 기존의 어떤 도메인 연구 기반이 있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그게 뭐 문학이든 뭐 역사학이든 뭐 사상이든 뭐든 간에 뭔가를 하고 있고 그걸 하는 연장선상에서 이 지점은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이렇게 데이터 처리를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해봤어요. 해봤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런 방법론을 적용한 것 자체가 디지털 인문학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게 아니고 나는 새싹 연구자예요. 전문 연구자가 아니고 전문성을 이미 인준받은 연구자가 아니고 새싹 연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석사과정생이나 박사과정생일 수 있겠죠. 그런 학생에 가까운 입장에서 나는 앞으로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걸 해보고 싶어. 라고 접근을 할 때, 그럼 나는 앞으로 내가 디지털 인문학 연구자라고 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임하려면 내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서 도대체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앞에 제가 예시를 둔 경우와 뒤에 예시는 상당히 맥락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 인문학에 접근하는 어떤 관점이나 시각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김병준 선생님한테 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사실 앞선 맥락의 비유는 기존의 인문학 연구자들 입장에서 좀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고 뒤쪽 맥락은 오늘 녹화하면서 김바로 김병준 두분 선생님 모두 인문정보학과와 그리고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학부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하셨는데 디지털 인문 사회과학부에 오는 학생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나는 이제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걸 해보고 싶어서 카이스트에 진학을 해야겠다 라고 카이스트에 진학을 해서 당장 첫 수업부터 김병준 선생님한테 디지털 인문학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아, 디지털 인문학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디지털 인문학을 하고 싶은데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에도 몇번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게 정의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그 신생 학문이라는 특징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어렵다,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뭘할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더 강조하고 싶고,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이게 디지털 인문학 하나 하는 게, 디지털 인문학 연구하기, 뭐 디지털 인문학을 공부하는 라는 거가 일종의 고정된 특정 학문 분야를 한다기보다는 저는 이쪽에 이게 연구하는 태도나 연구하는 방식, 그리고 연구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지식 직접 과정에 약간 좀 변화하는 거라고 점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도 이거를 아직 정리된 생각은 아닌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문학 연구하는 그런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론이라기보다는 그 연구의 그전 과정에서 그걸 운동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그냥 체질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더더욱. 그래서 제가 전통적인 인문학 그 대학원 수련을 많이 받지 못했기도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게 연구하는 방식과 태도의 문제라고 저는 답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정의하기 어렵고, 아예 새로운 그 단순한 방법론을 넘어서 이게, 연구하는 사람의 그런 생각하는 방식까지도 약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답을 할것 같습니다. 아직 저도 이건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문제라서. 네네. 어려운데 또 중요한 지점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번외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여기 있는 김바로 교수님과 함께 인문정보학과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제 지도 교수님 그리고 김바로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 김영 교수님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원생이었을 때 박사과정생이었을 때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디지털 인문학에 관해서.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뭐냐면, 디지털 인문학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인문학 연구를 디지털 환경에서 하면 그건 디지털 인문학이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뭔가 좀 쉬워 보이는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지점을 좀 전에 김용희 선생님이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핵심은 결국 뭐냐면은 인문학 연구를 디지털 환경에서 한다라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기존의 리니어한 형태의 텍스트를 읽고 쓰던 아날로그 환경에서 읽고 쓰던 방식에서 1차적으로는 벗어나서 디지털 환경에서 논리니어, 그러니까 비선형적 형태로 텍스트에 담긴 어떤 정보나 지식을 정리하고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선형적 형태로 뭔가를 사유화하고 생각하는 것. 그게 가장 근본적인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게 아까 김명규 선생님이 말씀하신 방법론, 구체적인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약간 본질보다는 그 뒤에 있다라고 하신 게 그런 본질적인 어떤 생각과 태도가 먼저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실 방법론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떤 방법론을 쓸 것인가는 결국은 거기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지 않을까. 김용희 선생님 말씀 듣고 나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방법론과 관련해서 김바로 선생님한테 하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이건 김바로 선생님만이 대답해 주실 수 있는 지점인데요. 사실 디지털 인문학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짚어볼 만한 게 디지털 인문학이 무엇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학계에는 새로운 개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공지능 인문학이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인문학. 자, 위키에 가면, 한글 위키입니다. 인공지능 인문학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항목이 있고, 여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디지털 인문학과의 관계가 언급이 됩니다. 디지털 인문학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인공지능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디지털 인문학, 뭔가 명확하지 않은 디지털 인문학과의 관계 속에서 인공지능 인문학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김바로 선생님은 꽤 적지 않은 시간을 중앙대학교 인공지능 인문학을 하는 연구소에서 다른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공동 연구도 많이 수행을 하셨고, 거기 계시면서 아마 고민을 또 실질적으로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만한 지점이 있지 않을까. 이거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디지털 인문학에 대해서 또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네. 저도 이제 중앙대학교 HK 플러스 인공지능 인문학 사업단에서 학술 연구 교수, HK 연구 교수로서 좀한 2년 반인가요? 한 3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입장에서 맨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인공지능 인문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배움이 부족한 탓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대세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조금 트렌디하게 떠오르는 측면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냥 이름만 네이밍만 볼게요. 디지털 인문학, 인공지능 인문학. 자, 인문학 빼고 둘다 같으니까. 디지털과 인공지능 인문학, 어디가 더 범위가 넓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디지털이 더 넓죠. 사실 인공지능은 디지털 관련해가지고 존재하는 수많은 내용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 디지털 인문학 쪽에서는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내용들을 연구를 하고 있죠. 물론 앞으로 AI, 인공지능이 대세가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제네럴 AI라고 해가지고 보편적인 AI가 생겨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더 중요한 요소로 다가올 여지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접근하고 포커싱하고
연구하는 분과도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거대한 우산이 있고 혹은 지붕이 있고 그 지붕 아래에 중요한 요소로서 인공지능 인문학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인문학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와 관련해가지고 사실 밀접한 여지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지점이 뭐냐면, 최근에 어떤 인문학계의 어떤 상황,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인문학이 점점 더, 사실 20년 전에도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을 했는데, 우스개로 지금은 인문학의 소멸, 이라고, 소멸 중이라고, 네, 이야기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 뭔가 그거를 타개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 큰 축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뭐, 학제로, 그러니까, 학제의 전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구체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더 한편에서는 그래도 여기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고 이걸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트렌드로서 또는 어떤 당위적인 요청으로서 그런 것들도 많고 그래서 그게 막 뒤죽박죽돼서 더 뭔가 이 디지털 문학에 대해서 약간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구체적인 어떤 학술 영역이라고 지금 말하기에는 분명히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긴 하지만, 이거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거를 하려고 하는 연구자들도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어떤 흐름을 보면은 분명히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일종의 무브먼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김병준 선생님이 좀 해주실 말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요즘에 그 무브먼트라는 거, 그러니까 아예 디지털 네이티브인 연구자가 늘면서 그런 연구 문화가 점점 확장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디지털 인문학이 하나의 딱 고정돼 있는 학문 분야라기보다도 신생 학문이기도 하고 정의가 내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은 그런 운동성이 굉장히 크고. 디지털로 연구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거기 안에서 연구할 때도 같이 어떤 뭐 사료를 직접적으로 종이를 읽는다는 게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그런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화, 그런 것들이 늘면서 이거 자체가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바꾸는 과정이라고 또 생각을 많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당장은 대학원에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또 학부 교육은 조금 다른 것 같고, 또 일단은 그 디지털 인문학 교육 안에서 특히 대학원과 그 연구 과정에서는 이런 연구 문화의 변경과 그 디지털로 하는 연구, 디지털로 하는 연구 공유. 그래서 이걸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오픈 사이언스니 지식 공유 운동이니 이런 걸로 결국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다 그런 연결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김영수 선생님이 여러 곳에서 다양한 학술 활동에 참여하고 계셔서 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맥락 중에서 또 유의한 지점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연구와 교육에 관한 어떤 논의라든지 실천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어떤 디지털 인문학이 처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사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연구자들이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주도해가지고 뭔가 이런 학술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어떤, 뭐, 무브먼트라고 하셨는데, 어떤 학술 운동으로서도 결국은 후속 세대라든지 아니면은 과도적 세대에 처해 계신 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또 새로운 그런 학술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지점도 중요하지만은,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좀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뭐 디지털 리터러시나 데이터 리터러시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은 대학들이, 인문대,
계신 교수님들한테 이제 입문돼도 그런 맥락의 교육들을 할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압박, 좀 순화해서 좋게 표현하자면은 새로운 형식의 교육에 대한 수요라고도 할수 있을 거고,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요청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후죽순으로 대학마다 다 저마다 인문대나 문과대에서 뭔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인문학 교육을 새롭게 만드는 시도를 한 1, 2년 정도부터 그죠? 적극적으로 하는 곳들이 생기면서 또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따라가는 대학들도 생겨나고 있고, 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교육적인 상황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디지털 문학과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인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이 디지털 인문학이 잘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원희 선생님께 한번 이 지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질문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당장 저희 네 사람이 답을 할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예. 그러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디지털 새로운 그 도전과 새로운 또 기회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얘기를 하고, 또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전통 인문학 하다가, 디지털 인문학을 만난 사람인데, 디지털 인문학부터 만난 친구들이나 그 후배들이나 후임 연구자들이 이 고민을 2단계에서 빠르게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뭐 결론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진 않지만은 또 이런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더 좋은 뭔가 더 분명하고 또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원희 선생님, 굉장히 커먼 센스에 가까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뭔가를 정의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둘게 아니고, 뭐든 그런 새로운 시도를 적극적으로 해보는 거. 그게 교육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김바로 선생님, 뭐좀 덧붙여 주실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혼란은 힘든 게 아닙니다. 즐거운 거죠. 완전히 모든 게 정돈된 상태라면 그게 더 괴롭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혼란은 즐거운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4명 다 사실 디지털 인문학에 대해서 각기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끼리도 치열하게 싸울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마치 저는 춘추전국시대 백과장명을 보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상들이 난립을 했고 서로 치열하게 투쟁을 했고 그 사상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죠. 얼마나 재밌어요. 물론 디지털 인문학이 의미가 없었고 문제가 있다. 사라져야겠죠. 그리고 연구자가 연구하기에 재미가 없다. 역시 사라지겠죠. 하지만 최소한 여기 계시는 네 분은 데이터 인문학을 재미있게 하고 의미 있게 되도록 뭐 최선을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혼란을 즐기자. 끝인가요? 넹. 역시 싸우는 걸 좋아하시는 김바로 선생님 다음 말씀이십니다. 혼란스러우니까 서로 한번 싸워보자. 네. 자, 그 7가지 질문, 네. 디지털 인문학에 관해 궁금한 7가지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모두 끝났습니다. 처음에 이걸 기획할 때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녹화가 엄청 오래 걸렸고 여러 가지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어쨌든 이 콘텐츠를 이 콘텐츠에서 사회를 맡은 거죠. 제가 사회를 맡았던 거죠. 어쨌든 사회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사실 이 7가지 이야기를 같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본 거는 이 궁금한 점들에 대한 답을 찾아서 말씀드리려고 했다기보다도, 사실 답은 없는 것 같아요. 7가지 질문 다시 돌아보면은 어떤 명확한 답이 있다기보다도
그 7가지 질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거기 연결해서 할수 있는 재미있는 새로운 생각들, 또 다른 질문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연장선상에서 또 디지털 인문학에 관해서 궁금한 이야기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또 언젠가 우리가 다시 모여서 디지털 인문학에 관해 궁금한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네, 이걸로 디지털 문화에 관해 궁금한 7가지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